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협의해 주요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수출과 투자 확대, 대외 리스크 관리 등을 주안점 뒀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세법 개정안을 협의했습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의 가속화 그리고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수출과 투자, 소비 등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 등 여러 악재에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우선 당정은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소재, 부품, 장비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독점에 가까울 만큼 의존했던 많은 부품 소재들이 국산화될 수 있도록 폭넓게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본격 추진합니다. 3종 세트는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확대와 일벌 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선 소비, 관광,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기술 연구개발과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과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세 개편, 가업상속 지원세제 완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상향, 승용차 개별 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등도 추진합니다.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도 늘립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연장,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의 서비스업종 확대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도 상향합니다. 아울러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향상, 국세청 과세정부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